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의 국민배우 안성기가 혈액암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성기는 최근 모 행사에 누가 봐도 이전에 비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걱정을 샀는데요. 그게 다 혈액암 때문이었다고 하니 사람들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눈에 다 보일 만큼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안성기가 투병 사실을 숨겨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가 이토록 외로운 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한편 그런 안성기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진 동료와 후배 지인들도 눈물 어린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악명 높은 암으로 불리는 혈액암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배우 안성기의 안타까운 근황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이번 혈액암 투병 보도 이전에도 안성기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징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였습니다. 안성기는 2020년 10월 본인 주연의 영화 종이꽃이 개봉함에도 무대 인사는커녕 언론과의 인터뷰 등 주인공임에도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신이 집행위원장을 맡은 아시아나국제단 편영화제의 개막식에도 불참해 언론과 대중의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열흘이 넘게 병원에 입원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져 안성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에 당시 와병설 등 안성기가 큰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식의 루머가 양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안성기가 언론을 통해 과로 때문에 입원했고 지금은 퇴원 후 집에서 휴식 중이라고 밝혀 잠잠해졌는데요. 다행히 한산용의 출연 등 당시 안성기가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들의 촬영은 입원 전에 끝난 상태라 건강과 관련된 차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성기의 건강과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작년 5월에 개봉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 우려를 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안성기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컨디션은 아주 좋다며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지만 괜찮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실제로 안성기는 이듬해 4월 촬영이 끝난 영화 탄생의 촬영을 무사히 마쳤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70대에 접어든 사람이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라 생각했을 거니까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안성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은 이어졌습니다. 5월 절친한 후배였던 강수연의 장례식 때 다른 선후배 배우들보다 한참이나 나중에 찾아갔고 영화 한산 무대 인사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한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성기가 이달 15일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고래사냥 등의 작품으로 80년대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거장 배창호 감독의 데뷔 40주년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얼굴이 너무나 부어있었고 눈썹도 많이 빠져 겨우겨우 보일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머리카락은 아무리 봐도 가발 같아 보였고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낼 때에도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를 본 기자들과 관객들은 안성기의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모 일간지 기자가 직접 안성기 측과 통화한 결과 혈액암으로 1년 넘게 투병 중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대배우가 암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소식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지요. 안성기 측에 따르면 특별전 당시 가발처럼 보였던 머리는 정말 가발이었다는데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져 가발을 벗으면 민머리라고 합니다. 한산 무대 인사 때 가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네요. 마찬가지로 강수연의 장례식 때 늦게 모습을 드러낸 것도 당시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암으로 몸이 안 좋은데도 배창호 감독 특별전 무대에 오른 건 배 감독의 데뷔작이자 특별전 개막작인 꼬방 동네 사람들의 주연이 안성기여서인데요. 이와 관련해 배 감독은 개막식에서 안성기가 꼬방 동네 사람들을 직접 소개했지만 말투가 좀 어눌해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질문은 민감해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안성기는 본인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임에도 끝까지 감상하지 못하고 일찍 자리를 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암으로 몸이 피폐해지도록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토록 외롭게 병마와 맞서는 것을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닌 안성기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배우로서 무엇보다 작품을 우선시하는 프로정신 때문이었는데요. 안성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가 주목받아야 하는데 자칫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비칠까봐 염려돼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작년 아들의 이름으로 개봉 당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음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의 건강 이전에 자신으로 인해 영화에 악영향이 미치는 걸 더 걱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암 투병이 밝혀진 계기가 된 배창호 감독 특별전에서도 그의 측근이 건강 이상설은 완전히 사실무근이고 선생님은 건강하시다고 할 정도로 안성기는 암 투병을 가능한 숨기려고 했지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사안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부터 생각하는 걸 보면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대배우의 암투병 소식에 동료 연기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창호 감독 특별전에 함께 참석했던 후배 김보현은 안성기가 투병 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꼬방동네 사람들에서 그와 함께 주연을 맡아 행사에 참석한 김보현은 거동조차 불편했던 안성기를 현장에서 부축했는데요. 그가 투병 중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병마에 시달려 변해버린 얼굴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개막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항상 멋진 모습만 보였던 선배의 모습은 간데 없이 병으로 고통받은 모습만 남았으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면서 김보현은 안성기 선배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며 한국 영화계의 큰별인 안성기 선배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한편 배창호 감독 특별전을 찾았던 황신혜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배 안성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격려를 표했는데요. 특별전에서 상영된 자신과 안성기가 주연을 맡은 기쁜 우리 젊은 날의 포스터와 엔딩 스탬롤 장면 등을 올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황신혜는 이와 함께 안성기 선배의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다며 꼭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린다며 영화 보는 내내 정말 보고 싶었다는 글을 올려 눈시울을 적시게 했는데요. 이에 인스타를 찾은 팬들도 안성기 배우님 꼭 건강 회복하세요. 저도 뉴스 보고 놀랐어요. 회복 기원합니다. 안성기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등 함께 대배우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영화계 밖에서도 안성기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서경덕 교수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안성기는 서경덕 교수가 주관한 한국 문화 콘텐츠 관련 영상 제작에 나레이션 등을 통한 재능 기부를 한 인연이 있는데요. 서 교수는 인스타를 통해 안성기는 참 편안히 대하고 늘 인자하며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며 꼭 회복하시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얼른 뵙길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성기처럼 혈액암에 시달린 적이 있는 방송작가 허지웅도 인스타로 역하고 힘들어도 항암 중에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조언과 함께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웃으며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격려에 힘입었는지 안성기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는데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며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성기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머리로 작업할 수는 없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치료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말처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